이 책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도표가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3쪽에 보면은 우리 저 아까 여섯 가지죠. 우리 마음에 대해서 그죠? 여섯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느낌, 그다음에 원인, 역할, 문, 대상, 토대 됐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 네 번째가 문의 길라잡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죠? 그 89가지 마음은 전부 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 보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 도표로 보면 위에 그죠? 가로줄은 뭐겠어요? 89가지 마음을 이렇게 그 분야별로 이렇게 딱 해놓은 거겠죠. 그렇죠? 89가지 마음입니다. 어머야, 89가지 마음, 뭐 어떻게 알지? 89가지 마음 하면 님 이따가 팍 떠올라야죠. 님 이따는 안 떠올라도 페이지 번호는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페이지 번호는 몇 번입니까? 206쪽. 아,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206쪽에 보면은 89가지 마음을 쫙 해놨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음의 그 영역별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래 됩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 보면은 이제 오문전향 안식 이식 비지설 신세고 밑에 마음의 합계 쫙 해놨죠. 그거를 다 합치면은 89가지가 됩니다. 됐죠? 이제 그래서 그죠? 그러면은 뭡니까? 밑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의 문을 우리는 이제 문을 크게 일곱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됐죠? 눈의 문, 귀의 문, 코의 문, 혀의 문, 몸의 문. 됐죠? 다섯 가지죠? 그 다음에 만호의 문, 그 다음에 뭡니까? 문을 벗어난 마음도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문에 관계되는 것으로는 카테고리를, 그죠? 분류를 일곱 가지로 해놓고, 위에 뭡니까? 가로는 뭐라 했습니까? 89가지 마음입니다. 됐죠? 그러면 눈의 문에서, 눈을 문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전체가 46개라는 겁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야, 이게 뭐가 아니야? 엄격히 이야기하면, 뭡니까? 안식만, 눈의 아름아리만 눈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죠? 맞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문을 따질 때는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안문 인식 과정, 즉, 눈의 아름아리가 일어나는 인식 과정에 게재되는 모든 마음은 그죠? 눈의 문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됐죠? 안 됐어도 그만입니다. 예를 들어서죠. 이거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저 사장의 저 도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장에 가보면은 사장 제일 첫 번째 도표가 396쪽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96쪽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 17가지 마음을 쫙 적어놨죠. 396쪽 도표 4.1입니다. 눈의 문에서 인식과정 해놨죠. 벌써 눈의 문에서 인식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방관은 이건 뭡니까? 존재지속의 역할을 한다 했죠. 방관은 뺍니다. 그럼 뭡니까? 오문전향,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자화나, 여운. 요것이 눈의 문에 게재되는 마음들이죠. 요것을 뭡니까? 우리 앞에 353쪽 도표에 오면은 요렇게 지금 빨간 까만 거로죠. 그걸 해 놓은 거고 요 개수를 다 대 보면은 몇 개라는 겁니까? 46개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야, 이래도 뭔가 빨리 안 들어온다 싶으면 있잖아요. 밑에 보면 문의 개수 마음의 합계 적어놓은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눈의 문 오문전향 그게 빗금칠한 부분 있죠. 왼쪽 제일 위에 거기다가 1을 적어 보십시오. 거기다가 1을 적으시면 왜냐면 밑에 마음의 합계 1 돼 있죠. 그다음에 눈의 문에 안식 돼 있죠. 그 밑에 보면 2지요. 1을 적으시고요. 그다음 저 뒤에 가면은 받아들임 있죠. 의 돼 있죠. 거기도 두 개지요. 됐죠. 그다음에 평온한 조사 그것도 두 개지요. 그 다음에 기쁜 조사 한 개지요. 그 다음에 결정 의문 전향 한 개지요. 욕계 속행은 밑에 보는 게 몇 개입니까? 29개입니다. 그 다음에 욕계 과보의 마음은 몇 개입니까? 8개지요. 이렇게 적어놓고 다 대보면은 46개. 이제 보시는 방법 알겠죠? 그죠? 그 똑같이 해서 뒤에 문에도 그렇게 쭈르륵 적어보면은 46개가 됩니다. 어머야, 그런데 딴 거는 한 개, 두 개 이해를 하겠는데 욕계 속행은 왜 29개가 되고, 그죠? 고귀한 출생한 속행은 26개가 되는데, 와, 너 미치고 펄쩍 뛰겠네. 예? 펄쩍 뛸 필요 없습니다. 앞에 다 했습니다. 그죠? 청정도론, 중간에 보면, 그죠? 338쪽 중간에 청정도론 속행 설명 있죠? 속행 설명을 보면은 조사된 대상의 다음의 29가지 마음이 일어난다 되어 있죠? 29가지 마음은 뭡니까? 즉, 8가지 욕계 유익한 마음 찾으시죠? 12가지의 해로운 마음,
아홉 가지 나머지 욕계 자극만 하는 마음. 이 다 다음 몇 개가 됩니까? 스물아홉 가지가 됩니다. 욕계 유익한 마음 여덟 가지는 다 아시죠? 어머, 나 이거 모르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206쪽 도표로 가서 왼쪽 딱 위에 딱 보면 그거 있어요. 됐죠? 그게 뭡니까? 어머,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아홉 가지 나머지 욕계의 자극만 하는 마음 뭐냐? 이건 뭡니까? 욕계 자극만 한, 유익한 자극만 한, 유익한, 아름다운 자극만 한 마음, 아란한테만 일어난 여덟 가지 마음 있죠? 거기다 한 가지는 뭡니까? 아란한테만 일어나는 미소 짓는 마음. 됐죠? 요거를 다 하면은 아홉 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열두 가지 해로운 마음은 잘 아시고, 그죠? 어머, 이거 나 모르는데? 그럼 어디로 봐야 됩니까? 206쪽 도표.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도표를 몇 번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봐도 도표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 아비다만 길라잡게 쫙, 그죠? 정리가 되어버리겠죠? 예, 그러면 이제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46가지 마음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고, 만호의 문에서는 67가지 마음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거 다 정리해보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53쪽에 문의 길라잡이 이 도표를 이해하려면은, 제 4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아비다마 길라잡이는, 이제 배우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그 사정을 고려해 준다 그랬어요? 고려 안 해 준다 그랬어요?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 저 고려를 하면은 사장에서 나온 걸 좀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 뒤에 나온 걸 앞에 당연한 거라서 팍 설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런데 어쨌든, 예,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을 벗어난 마음 19가지는 재생 연결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206쪽 도표에 보면은 19개 동그라미 드르륵 다 쳐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문을 벗어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대충 보는 방법은 조금 터득하셨죠? 아까 제가 눈의 문, 거기에 뒤끝 친 데다가 1, 2, 2, 2, 1, 1, 29, 8, 이거 적어 놓으라 그러셨죠? 적어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요거죠? 적어 놓으시면은 집에 가서 요렇게 했잖아요? 한번 관찰해 보시면은, 아, 별거 아니네. 이래 됩니다. 아비담마의 결론은 뭡니까? 항상. 아비담마를 이해하고 나면은 항상 마지막 결론은 별거 아니네. 에이, 이것 갖고 강목사님이 지잘난 척하고 구라쳤구나. 에이, 기분 나빠. 됐죠, 그죠?